프로게이머들의 축제인 프로게임 리그가 드디어 개막됐습니다. 종목은 스타크래프트 남녀부와 피파 99. 처음 열리는 프로리그에 출사표를 던진 선수들은 하나같이 내놓으라 하는 강자들입니다. 테란이야, 테란. 게임 시간이 길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 사람들하고 오래 해서 환경장애가 긴장이 되죠. 어렵고요. 데이콤 천리안 팀하고 같이 자체적으로 IPX를 하면서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연습을 했고요. 와, 진짜 스포츠처럼 훈련을 하는 거네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아마리그도 함께 치러져 프로게이머로 데뷔할 수 있는 길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컴퓨터 게임의 인기와 함께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임 리그. 프로야구나 축구처럼 고액 연봉 선수나 스타가 등장할 수 있을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이 프로게이머가 됐습니다. 지금은 유튜버듯이. 그렇죠. 그때는 프로게이머였어요. 2000년대 초반과 중반까지는. 맞아요. 자, 온라인 게임의 인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였는데요. 2000년대 초 세계 리그에서 활약을 하며 이름을 알린 스타 선수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궁금합니다. 전 세계 사이버 전사들의 지존은 누구인가? 사이버 게임의 새로운 장을 연 스타크래프트는 인기만큼 참가 선수들의 열기와 경쟁도 치열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계인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게임이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수단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챔피언의 입장에서 오, 뭐야, 이명부터 나오네. 이명 선수잖아요. 물리쳐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담도 되지만 좀 각오를 단단히 해서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e스포츠를 통해 전 인류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탄생한 세계 최대의 게임 문화 축제인 월드 사이버 게임즈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올림픽. 그걸 저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고요.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그 이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월드 사이버 게임즈는 게임은 물론 전시와 비즈니스 컨퍼런스 등 세 개의 분야로 나뉘어 다음 달 3일까지 화합과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